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 예상 문제 1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풀이는 될수 있으면 이제 계산 유형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2번 이제 표본 주수 구하는 문제죠. 그죠? 표본 주수. 그래서 농작물 제일 보면 저가전 종합 위험 방식 2 사과 품목에 대해서 표본 주수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되고요. 표본 주수는 대부분 요 100자리에다가 그렇죠? 100자리에다가 7 더하면 표본 주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주수, 그래서 720주일 때 14주. 그 다음에 400주일 때 11주.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주, 11주. 이렇게 해갖고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0주일 때 7주. 그 다음에 49주일 때 5주. 최소 표본 주수죠. 5주. 5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수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가 종료 이전 특정요원, 그죠? 5종 한정 특약에 든 경우에요. 이때는 침수 피해. 그래서 침수 피해는 최소 1주 이상을 한다. 그래서 1주 해갖고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이제 착가 피해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해 없음. 착가 피해에 대해서 가공용 출하 불가. 자, 가공용 출하까지가 80%고요. 출하 불가니까 이건 100% 피해가 되겠죠. 자, 생윤성 구멍병 보장되죠? 이거 50%. 자, 시장 출하 가격이 50% 하락될 것 같아요. 50% 피해죠. 50% 피해. 자, 그 다음에 주수용 판매가 된다. 가공용이라는 거죠. 주수용, 가공용. 자, 가공용 피해는 80%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판매 가격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것보다 가공을 했느냐, 판매를 했느냐는 묻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약자분들, 이거 뭐 어떻게 주수도 못 짜는데 이걸 뭐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그 시기의 시세에 따라서 품목이 약간 달라져요. 왜냐면 복숭아가 귀하면 약간 썩더라도 다 가져갑니다. 잘라서라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여부, 그렇죠? 그다음 가공 여부는 묻지 않고 피해 증상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36개 피해 없어 정상이니까 0. 그다음에 24개, 그렇죠? 가공용 출하 불가니까 100%. 그다음에 구멍병 50% 인정이죠? 그다음에 50% 하락 예상될 거 20개 합쳐서 50%. 자, 그다음에 주수용 판매 가능 40개에는 80% 0.8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가 끝나겠죠. 여러분들 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밭작물에서 뭐가 있죠? 85% 피해형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잖아요. 얼마 곱합니까? 0.2를 곱한다. 요거. 여기는 지금 피해량을 구하는 거니까 0.8. 80%는 그냥 0.8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밭작물 같은 수확량 계산할 때는 80% 피해형은 수확이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7번, 고추. 자, 17번 고추 보시면, 자, 고추에 대해서 수확기 이전, 그렇죠? 수확기 이전 이후로 사고가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경과 비율을 구하는 것은 고추와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그래서 생산비 보장은 수확기를 기점으로, 그렇죠? 수확을 기점으로 최초 준비하는 데 들어간, 그렇죠? 준비액이 생산비 개수,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요. 이 알파에 의해서 어떤 다 수확 직전까지 발생하는 여기 때 이걸 100으로 놓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로 봤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1 빼기 알파를 어떻게 한다? 비례 배분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 이 기간을 우리가 표준 생장일수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있겠죠? 자, 사고가 발생한 시점. 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쵸?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고 시점, 요 기간만큼이 뭐예요? 생장한, 그죠? 일수가 되겠죠.
그럼 이 비례 부분만큼 어떻게 된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이만큼이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 비례. 그렇죠? 비례.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이 이루어진 이후서부터는, 수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어떻다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렇죠? 회수하는 기간이다. 이걸 우리는 생산에 의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그렇죠? 수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보장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고 시점이 이만큼,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만큼은 어떻게 했다? 회수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회수했다고. 그래서 전체 1에서 표준 수확일수에서 수확일수로 나눠준 비례 부분만큼을 어땠다? 회수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게 경과비율이라는 거죠. 경과비율. 그래서 경과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알파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가입금의 기지급 보험금액 나왔어요. 기지급이 500만원이고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그쵸? 잔존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그쵸?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500만원이 잔존보험금이 되겠죠.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보험금이. 그리고 나서 자기부담금은 뭐 최대값 적용을 하고요, 5%.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계수 나왔고, 재배면적, 그 다음에 피해면적, 보상비율, 생장일수, 표준생장일수, 그 다음에 병명이 나왔죠. 세균성, 문이병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인정피해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농도 비율조사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왔죠. 정상 5개, 그럼 0이죠, 정상은. 20%형이니까 0.2, 40%형은 0.4, 60%형은 0.6, 0.8, 100%형은 1. 이렇게 계산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손해 정도 비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정리했으니까 자기 부담 비율, 그죠? 최소 3%, 최대 5%이니까 최대값 5%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 피해 비율. 자, 피해 비율은 면적 피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 피해율. 그래서 면적 피해율 2500제곱미터에서 재배 면적 5,000으로 나눠준 값 50%. 그 다음 손해 정도 비율. 자, 손해 정도 비율 여기다가 그대로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을 곱해서 전체 개수. 그죠? 5개, 15개, 50개. 해서 다 더하면 85개. 그죠? 85개. 그래서 계산하시면 80%. 자, 그러면 이제 피해 비율 구했고요. 손해 정도 비율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필요한 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70%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이니까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저 생장일수 51, 표준 생장일수 101 해서 계산하시면 77.85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과, 그쵸? 손해 정도 비율 계산했으니까 이제 피해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근데 미보상 사유 없으니까, 그쵸? 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율 계산한 다음에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금액 500만원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과비율 77.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해율 70, 그러면 병해충에 따른 인정비율 70%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과 비율에 대한 부분은 원외 시설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이제 종합가수, 그죠? 저가전 종합비율 2 배. 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사과배는 뭐다? 낙과 피해. 그렇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낙하 피해에 대해서는 1.07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7%는 뭐다? 착가 피해로 인정한다. 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7 곱한다는 부분 확인해줘야 되고요. 자, 근데 적과전 종료 이전 특정 유형 5종 한정 보장 특약. 5종 한정 보장 특약이 있는 경우는 뭐다? 아, 적과전 사고에서 최대 인정 감수, 그쵸? 가실수. 그래서 한도,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제한.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육아 타박률 15, 그래서 5월 15일에 28%. 그러면 아, 최대값이니까 28%가 적용될 거고, 미보상은 저가전 사고에 대해서는 미보상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장 큰 값. 그래서 10%, 0%니까 10%. 아, 그러면 여기서는 아, 타박률, 그죠? 최대 피해율, 그죠? 최대 인정 피해율은 28%가 적용이 될 거고, 28%가 적용이 되고, 미보상. 미보상 비율은 10%가 적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후 착가수 봤더니, 홍옥과 부사. 홍옥과 부사 두 개의 품종이 있고요. 자, 거기서 300개 착가수. 근데 500주의 착가수가 300개니까 5로 나누면 60개죠. 그죠? 한 개당 1주당 50개. 그 다음에 480개 나누기 8주니까 역시 60개네요. 자, 그럼 한 나무당 60개, 홍옥 60개, 부사 60개씩 달려 있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뭐예요? 홍옥 8년생이 200주 있으니까 곱하기 200주. 자, 부사 8년생 300주 있으니까 곱하기 300주. 해갖고 12,000개. 그쵸? 그 다음에 18,000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낙가수 조사. 그래서 태풍 피해가 있었네요. 아, 요거 1.07. 그쵸? 아, 낙가는 뭐 한다? 1.07을 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낙가 피해 구성률 있죠? 낙가 피해 구성률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박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박사고에서 수확 직전에 착가 피해 조사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맥스A가 될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가 않네요. 요거 맥스A 될 수 있는데, 여기 착가 피해이니까 맥스A가 될 수 있는데, 그 후에 조사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서 맥스 값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저가 종료 이전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 그래서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 28%였죠. 자, 그래서 5만 개에 28%, 14,000개. 그리고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할 겁니다. 착가 감소는 이 이상 나올 수는 없다. 그렇죠? 초과할 수 없다. 저가 후 착가수 구했더니 아까 12,000개, 18,000개에서 3만 개 나왔죠. 3만 개. 그럼 착가 감소 가실수는 평년 착가수예요. 5만 개에서 저가 후 착가수 3만 개. 그러면 2만 개 나오죠. 자, 근데 2만 개인데 당해도 2만 개는, 그쵸?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아, 넘었으죠. 14,000개. 죄송해요. 2만 개니까, 아, 14,000개를 넘었으니까 14,000개까지만 인정을 받는다.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 착가수가 원래는 평년 착가수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제한에 걸렸을 때는 기준 착가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후 착가수 3만 개에서 착가 감소 가실 수 인정받은 게 원래 2만 개인데 2만 개 인정 못 받죠. 그래서 14,000개만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착가수는 44,000개가 될 거예요. 44,000개.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착가 감소 가실수와 기준 착가수 구했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착가 감소 가실수, 기준 착가수,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 가실수, 요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 감소 가실수나 미보상 감소 가실수는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가실손해보험금과 가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하시기로 하면 이때는 저가 전에 그렇죠? 자기 부담, 그다음에 미보상, 착가 감소 이걸 다 구해서 저가 종료 이후, 그렇죠? 저가 후 자기 부담 감수 가실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 지금 이제 가수 4종, 그죠? 저가전 종합운영 2 4종을 보실 때는 어디서 어떤 내용을 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괜히 이런 거 계산했다가 시간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하자. 그러면 자기 부담 감수 가실수나 미보상 감수 가실수는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면 낙하피해, 이제 초심에는 게 1.07 곱한다. 그러면 피해 가시의 부분 봤더니, 100%형 50개니까 50, 80%형 30개니까 38에 24. 자, 50%형 12개니까 절반 6개. 그죠? 그거를 전체 개수 다 더해보죠. 100개네요. 나누기 100. 해갖고, 아, 그러면 80%가 인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80% 인정을 하자. 자, 그리고 맥스 A는 없고요. 그러면 전체에 총 낙가수 5,000개에서 80%. 그리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거 1.07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1.07을 반드시 곱해야 된다. 4가 배인 경우는 1.07 낙가. 자, 그래서 4,280개 나왔고요. 이때 나온 낙가피해 구성률은 맥스 A가 될수 없다. 이건 맥스 A가 아니죠. 맥스 A가 아니다. 착가 피해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박. 자, 우박. 자, 수확전 착가 피해 조사. 그래서 원래는 사고 당시, 그죠? 조사 당시 착가수를 알아야 되죠. 근데, 착가수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다? 태풍 피해 이후, 그죠? 큰 변동이 없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원래는 착가 피해를 조사할 때는 먼저 뭐 합니까? 착가수 조사를 해야 되죠. 착가수 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그 착가수 조사 방식은 저가 후 착가수와 동일하다. 단, 그쵸? 저가 후 착가수와 큰 변동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가 후 착가수 개수, 그쵸? 저가 후 착가수 개수에서 3만 개죠? 3만 개에서 5천 개를 제외한 개보다 사고 당시, 그쵸? 사고 당시, 조사 당시 착가수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 저가 후 착가수에서 태풍에 의해서 떨어진 5천 개를 제외한 2만 5천 개에 대해서 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착가 피해 구성률 구하면 100개가 10개, 100%형 10개, 80%형 10개니까 8개, 그다음에 50%형 14개니까 절반 7개 해서 나누기. 그러면 100개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총 개수 100개로 많이 맞춰요. 근데 항상 요, 총, 개는, 그쵸? 합계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100은 아닙니다. 110이 될 수도 있고, 100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100개 미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는 항상, 그죠? 무조건 100이 아니라, 합산해서, 그래서 계산기념 따다닥 두드려서 전체 개수 몇 개인지 확인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20, 5를 100으로 나니까 25% 나오죠. 그리고 맥스 A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5% 적용합니다. 그러면 6,250개.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낙하피해에서 4,280개. 그 다음에 착하피해에서 우박에 따른 수확지점 착하피해에서 6,25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착가 감소 가실수와 기준 착가수,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 가실수를 구해 볼수 있다. 자, 뭐 시험에 이렇게만 나오면 뭐 상당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좋죠. 자, 그 다음에 19번 벼죠. 그래서 업무법에서 정하는 벼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 나왔고 면적, 가입 수확량, 편령 수확량, 그다음 표준 수확량. 그래서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언제 이용한다? 수량 요소. 수량 요소
조사를 했을 때 이용한다. 또 표준 수확량 이용하는 값 있죠. 옥수수, 밭작물의 옥수수 피해 수확량 계산했을 때, 그렇죠?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이용해서 고사 면적에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순보험료와 수령보험금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순보험료 대비해가지고 2년, 3년 해서 50%, 100%,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 설정된다는 부분, 그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수령요소 조사 관련해서 다음 같이 나왔어요. 자, 일단 뭐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까요? 자, 3년간 수령보험금이, 그쵸? 3년간 수령보험금이, 자, 3년간, 지금 가입연도잖아요. 3년간 수령보험금이, 그쵸? 순보험료, 여기죠? 순보험료의 50% 초과 넘어 쓰고요. 그리고 2년간 수령보험금이, 2년간, 그쵸? 요거 2년간이죠? 2년간 수령보험금이 2년간 납입한 순보험료의 100% 이하이므로 얼마? 15%에 가입 가능하다. 자기부담 비율은 15%형으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이거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수량 요소 조사. 자, 해서 피해를 구하시오. 그리고 피해 면적은 1300이다. 이건 보존 개수 때문에 그렇죠? 피해 면적에 따른 보존 개수. 자, 그건 점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점수를 줬네요. 이삭 상태 점수, 완전 나라 상태 점수. 그럼 더하면 합계 11점. 그렇죠? 11점. 자, 그럼 11점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조사 수확 비율은 뭘 적용한다? 최댓값을 적용하자. 최댓값 40%를 적용하자. 아, 조사 수확 비율 40%를 적용하자. 자, 그리고 피해 면적이 1300제곱미터니까 1300에서 지금 재배 면적, 그쵸? 가입 면적은 40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가 400, 그죠? 30%는 1200, 그럼 30% 이상이네요. 그쵸? 30%가 1200이니까 30% 이상이네요. 그러면 보존 개수는 1 적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다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량요소조사에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4200kg. 4200kg에서 조사수확비율 최댓값 4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존개수, 그죠? 피해면적 보존개수는 30% 이상이면 1을 곱하자. 그러면 얼마 나온다? 1680kg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미분상 사유가 있네요. 미보상 사유 10%가 있네요. 그래서 미보상 사유니까 평수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10%. 그래서 평년 수확량 4,400에다가 수확량 1,680에서 뺀 값의 10%, 272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은 평수 미평 해갖고 계산이 끝나죠. 그래서 그 값이 55.64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표준 수확량 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 수량 요소에서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 자, 표본조사. 밭작물하고 벼뭐 거의 동일하게 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편령 수확량을 구하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편령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4,400kg에서 면적 4,000으로 나눠주니까 1.1.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적용한다? 그렇죠?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에다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표본 구간 유효 중량. 그래서 표본 구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 작물의 합계 1.92 나왔으니까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1.92kg에다가 벼는 뭐가 적용됩니까? 1마이너스 로스 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마이너스 함수율이다. 여기서 로스율이 없으면 요거 제외되면
콩팥이죠. 그죠? 콩하고 팥에서는 로스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마이너스 로스율 7%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율. 그래서 기준 함수율 15% 제시돼 줬고, 그 다음에 함수율 16%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1.92 곱하기 1-10%, 그 다음에 기준 함수율과 함수율 비율로 정한다. 그래서 나왔더니 1.76kg이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이거예요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학습하실 때 실제로 계산기 해보시다 보면 이게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모리 안에 수치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계산기 습관적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명은 단순하지만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숫자를 뭐 하나 잘못 누르구나 이랬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구간 유효 중량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위 면적 당 유효 중량을 구하자. 그러면 당연히 표본구간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구간의 면적 3.8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단위 면적당 어떻게 나왔다? 0.46이 나왔다. 자, 그럼 얘는 어디다 이용합니까? 자,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타, 미, 기에 이용하고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은, 그쵸? 조사 대상 면적. 그쵸?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은 뭐에 대해요? 대표성을 띄어야 된다.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그 인근 지역에 새로운 표본구간을 설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구간 설정돼서 나온 이 값들은 그 전체 면적을 대표하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나온 수확량을 곱하면 그 면적에 대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유효중량하고 조사대상 면적 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에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곱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수확량을 구합니다. 수확량. 자, 그리고 이제 미보상 사유가 있으면 미보상 사유 적용을 시키겠죠? 그래서 미보상 10% 있으니까 평수, 그렇죠? 4,400에 1,904kg를 뺀 값에 10%, 249.6kg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 적용이 되죠. 그래서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 자, 전수조사.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물의 중량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구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면적이 있을 때, 그죠? 수확 불능 면적, 타자 분 면적, 미보상 면적인데, 기수학 면적 있죠? 근데 요 면적들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 받는 데죠? 그게 또 여기다 누구 곱해야 된다? 단위 면적당,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평년 수확량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전수조사는 기계 탈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잔존물, 그러니까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로스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어떻게 한다? 아, 함수 비율만, 그렇죠?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1 마이너스 함수율에서 무게에 대한 중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1.1 아까 구해놨죠? 그리고 이건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고요. 위에 구해놨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구했더니 3,0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때 이 부분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얻어낸 1,110kg에다가 함수 비율 책정을 해서 했더니 1,096.94kg이 나왔어요. 그러면 1,096.94kg에다가, 그쵸? 평년 수확량의 타미기, 그쵸?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의 합계인 1,000을 곱해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보상 감소량, 그 다음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럼 피해율이 지금 조사가 3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루어졌을 때 누굴 따라간다? 전수 조사를 따라간다. 그쵸? 그럼 전수 조사 피해율 45.06%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 PL 마이너스 자부담. 그 자부담 아까 15% 나왔잖아요. 15% 제외한 금액이 지급이 된다.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모를 계산을 할 때, 이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그죠? 보상하는 이해의 원인으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한다? 그렇죠? 평년 수준의 수확량. 그래서 여러분들 평년 수확량의 정의 아시죠? 평년 수확량이나 제외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제외가 있었을 때, 그죠? 평년 수준의 제외, 그리고 평년 수준의 영농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농지의 수확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없었다라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굴 적용할 수밖에 없다? 평년 수확량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의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면적 대비니까 단위 면적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밭작물하고 가수 쪽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수확량 조사에 관련돼서 거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제외하고 옥수수는 왜냐하면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